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9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시대 민주주의 웹세미나에 참석해 우리의 성공적인 총선 경험을 소개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사회적 신뢰와 시민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강 장관은 이날 오후 국제민주주의 선거지원연구소와 주한스웨덴 대사관이 공동 주최한 웹세미나에서 개방성, 투명성 등 민주적 원칙에 기반한 코로나19 대응을 소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는데요. 국제민주주의 선거지원연구소는 1995년 세계 각국의 지속가능한 민주주의 지원을 위해 설립된 정부 간 국제기구로 선거 감시와 선거 관련 매뉴얼, 자료 출간 등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웹세미나에는 한국, 스웨덴, 호주 외교장관을 비롯해 국내외 학자, 국제민주주의 선거지원연구소 관계자가 참여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 민주주의가 당면한 도전 과제들을 진단하고 민주적 가치를 지키며 회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는데요. 케빈 카사자모라 아이디어 사무총장은 코로나19가 복권, 경제적 위기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제도에 중장기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마리 스페인 호주 외교장관은 코로나19 시기에 권위주의적 경향, 가짜정보 신뢰 등이 훼손되는 위기에 대해 우려를 표했고, 안린데 스웨덴 외교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한 민주주의 위기 극복을 위해 다양한 행위자 간 국제적 협력이 요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외교부는 코로나 시대의 민주주의 이행과 관련해 주요국의 경험과 성찰, 학계의 분석과 평가를 공유하는 좋은 기회였다며, 세계적 위기 상황 속에서도 국제사회가 연대와 협력의 정신하에 민주주의를 공고히 지켜나가야 한다는 의지를 모은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강 장관은 9일 저녁 제9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국제협의그룹 다자간 외교장관 화상회의에 참석해 안정적인 방역을 유지하는 가운데 글로벌 공급망 유지와 경제 회복을 위해 국가 간 필수적인 교류를 유지해 나가는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화상회의는 한국과 제왕국 캐나다를 비롯해 호주, 인도네시아, 모로코, 페루, 싱가포르 등 7개국 외교장관이 참석했는데요. 지난 3월 첫 회의를 연후 9차례 진행되었습니다. 강 장관은 한국은 국경 개방을 유지하면서 경제적 인도적 목적의 필수적 인력 이동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도록 양자 차원의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향후 방역 여건이 허락하는 국가와 지역을 우선 대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 코로나19 사태 초기부터 감염 확산을 차단하면서도 국민들의 경제 활동과 일상생활을 가능케 하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모색했고 생활 방역을 꾸준히 정착시키고 있다며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산발적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등 안심할 단계가 아닌 만큼 경계를 늦추지 않고 방역 역량과 자원을 총동원해 대처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특히 강 장관은 정부가 경제위기 조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해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 계획을 소개하고 이를 위해 대규모 추경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7개국 외교장관들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위기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국가 간 긴밀한 소통과 공조가 더욱 기묘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각국의 코로나 대응 현황 및 향후 대응 계획을 공유했는데요. 이어 양자 다자적으로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